이전재가 저희 팀 DJ인데 안 어울리는데 클래식을 들어요. 괜히 울컥해가지고 제가 더 힘나게 돼요. 많이 힘들어요. 이승철의 아마추어? 큰 무대를 밟고 싶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. 저 방탄이요. 다이너마이트 춤춰서 울기로 아니 춤을 췄는데 옆방에 옆방이 명가 언니란 말이에요. 근데 갑자기 막 혹시 킹콩 있으세요? 그리고 막 점프 뛰고 난리 나가지고 그게 춤이 생각보다 어렵다고. 저는 방탄소년단의 노멀 드림? 아니 제 방탄을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그 데뷔 노래 들으면 왠지 괜히 울컥해가지고 제가 더 힘나게 돼요. 근데 좀 노멀 드림 많이 들어요. 많이 힘들어요. 힘들 때 듣는 노래? 얘가 좀 안 유명해도 돼요?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라는 노래 진짜 좋아해요. 진짜 뭔가 가사가 절절하고 뭔가 막 뒤쳐져도 괜찮다 뭐 약간 그런 새벽 감성 노래예요. 괜찮아 힘을 내 넌 할 수 있어. 오늘 매사 진지하고 감성적이다 보니까 그런 노래 좋아해요. 근데 저는 그냥 아이돌 노래 잘 모르고 컨셉 이상하게 잘 모르고. 저는 CCM 들어요.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아래라는 곡이 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. 주님은 우리 아냐. 없는데? 이제 할까봐 생각해봤는데 진짜 없어. 저 청아 노래 좋아해요. 플레이? 요즘 아니. 아 한국어는 모르기 어려운데 솔직히 지친다? 잘할 수 있을까? 그런 생각만 더. 안 어울리는데 클래식을 들어요. 이루마 것도 많이 듣고 누가 치는지 모르겠는데 달빛? 그거 천천히 들어요. 가끔 매일 듣는 건 아니고. 사투리가 너무 심했나요?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. 발라드 많이 듣는데 임영웅 노래 다 좋아하고요. 요즘에는 막 그 우리의 꿈 코요태 그 노래 좋아해요. 어린 시절 우연히 S.J.O.B 좋아해요. 약간 그런 취향, 약간 옛날 노래 좋아하고. 저는 임영웅 노래 들어요. 인전이가 좋아해가지고 인전이가 저희 팀 DJ인데 임영웅 맨날 뽕송학당에 나오는 그냥 메들리 다 들어요. 저는 편집자. 우준 피가 오면 지금 소확해. 임창정 신곡인데 그 노래가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가사가 막 그런 거예요. 이 또한 지나간다 막 이러면서 즐겨라 막 이런 거. 또한 다시